도착했다. 오케이, 가자고. 도착. 근데 여기가. 근데 여기 좋다. 좋은데, 섬 자체가.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 우와, 이거 꼬막 아니야? 그러니까요. 골뱅이. 어, 도둑개. 아니, 큰 조롱망 먼지벌레 잡았어. 아, 먼지벌레? 오, 있다. 오, 나. 여기 숨었어요. 오, 도망을 해. 진짜 말도 안 된다.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제발. 돌산이면 좋다 여기. 개미 애벌레라든지 이런 게 지금 딱 번식기여서 큰 애들이 많거든요. 있으면 한번 잡아보려고요. 왕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있을 텐데. 아, 여기예요? 아, 입구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나서 이런 산 입구는 처음 보는데요. 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뱀. 뱀 조심. 야, 그게 돌산이 이렇게 길이 있긴 있네. 그러게. 나무 굵기를 봤을 때는 사슴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화려할 수 있는데 너무 얇죠? 큰 건 다 소나무야, 죄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벌레가 먹은 시큰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비단벌레인지 거절인지 사슴벌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말랐죠? 네. 벌레가 먹은 흔적은 확실히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와, 경치 좋다. 와, 이게 바로. 쟤네네. 두루미 아니에요? 두루미 같아요. 쟤네가 똥 싸였구나, 여기. 네. 저 바닥에 있는 흰색 이거 다 똥이에요. 새똥. 여기 주변에 없을까요? 돌산에 없어요. 없어.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오! 저다. 나이스! 여기 많아. 왔다. 개미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애벌레랑 고치인데 생식개미라고 해서 이제 번식철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쌀 찾았습니다, 쌀. 정석이 다 빨아, 추베르. 이게 흡충기라고 해가지고 작은 그 청소기야, 작은 거.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개미 애벌레라든지 이런 게 지금 딱 번식기여서 큰 애들이 많거든요. 있으면 한번 잡아보려고요. 아예 재집 안 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와, 나중에 개미 같이 먹으면 돼요? 개미는 이제 따로 분리해서 털어줘야죠. 아. 그러면 여기 개미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개미는 떨궈주고 이제 알이랑 이런 거 애벌레만 좀 채취하는 거죠. 여기 하나 드셔보세요. 이게 이제 여왕개미가 되는 건데 이제 여왕개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초베르? 뭔가 우유 같은 식감이에요. 약간 즙이 나오는데 약간 찐득한 물? 좀 그런 맛입니다. 이거를 조금 모아가지고 모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거. 개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거기 둠벙 한번 가볼까요? 갈까요? 늪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이런 데를 여러 군데 탐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에 좀 많으니까. 와, 이게 황수개구리라 이거.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기 살짝 뻘이다. 조심하세요. 네. 와, 근데 물고기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 너무 깔끔하다. 근데 이러다가 참깨 엄청 큰 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맞아. 이런데 가뚝 뒤로 있다고. 어우, 개구리 죽어있다. 저 확인해야겠다, 뭔지. 어. 개구리 한번 빼볼까요? 이거 될라나? 아, 이런 리발.
리발. 뭐예요? 아우, 참개구리. 아, 참개구리네. 토종개구리입니다, 이거는.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죠? 기수라서 그런가? 우선은 개구리가 있긴 있네. 아, 야간에 좀 기대해 볼만 한데. 그러니까요. 이쁘네. 이런 벽에도 짜잔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사마귀. 이게 사마귀 알집이죠? 네, 왕사마귀. 왕사마귀. 지금 나온 거예요, 다. 다 나온 거예요? 헌집이에요, 헌집. 아. 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멍 다 뚫려 있잖아요. 아. 어? 오, 학교다. 학교다. 여기 열려 있어. 들어가서 그 책상 볼까요? 같은 거 보고 싶다. 오. 오. 장난 아니다. 교훈 읽고 싶다. 우와. 교훈. 교실 되게 큰데? 우리 집보다 큰데. 여기 왔으니까 우리 이름 남기고 가십니다. 그래. 여기서 찍어주세요. 여기서 찍어주세요. 와, 학교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여워. 한데? 그러니까요. 이야,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 좋다. 네. 다 조업을 엄청 하시네. 갈매기가 있다는 것은. 여기만 해도 개 있겠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작다. 작아요. 네. 한 요만해요. 근데 그냥 흔하게 서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개거든요. 먹어도 돼요. 요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까 방금 거 큰 게 이거예요. 쫄짱개예요. 그냥 쫄짱개라고 하는 게 그냥 작은 그냥 돌에 사는 쉽게 볼 수 있는 걸 쫄짱개라고 그냥. 근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다. 넣으세요. 들어가라. 잘 걸렸다, 아주. 아, 좋아, 좋아. 1타 2피. 뭐 잡았어요? 개. 개요. 오, 방개다. 방개 있어요? 네. 방개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네, 보여주고 올게요. 이게 방개라고 해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부리님? 네, 가시죠. 와, 뭐 잡으시는 거지? 조개 캐는 거 같은데, 저기? 조개만 캐시는구나. 여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캐도 계속 나오겠다. 계속 나오겠다. 와, 뭐야. 우와. 이게 그건가? 동죽 같아요, 동죽. 와, 이거. 와, 야, 이거 이렇게 잡으신다고? 조개구이 먹고 싶다. 우리 내일 쪼그려서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샤워 시켜주겠지? 좀 맛있어요. 좀 맛있어요. 조개구이 착 해가지고 저녁에 지금 열려있긴 한데. 조개구이 착 해가지고 저녁에 지금 열려있긴 한데. 가위가위 포? 아, 깊게 안 파시네. 네, 그냥 탁탁탁탁 하고 고르시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이 정도는 뭐 여기 수학이 있네요. 또 보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여기가 생태가 확실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진짜 그냥 야생. 손을 안 댄 곳이 워낙 많아서 생물이 워낙 많습니다. 어, 저 뱀 주고 온 건가? 저기 어, 오른쪽. 어디. 저기. 어, 그래, 뱀이다, 뱀. 뱀 주고 온 거다. 뱀. 아, 뱀 진짜 있구나. 있네. 이게 누룩뱀이라고 하는 건데 국내 뱀 중에 가장 순하다.
뱀이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됐네. 웅덩이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웅덩이를 찾아야 돼, 무조건. 아하, 여기부터 물이 나오구만. 와, 농개 봐요. 붉은 발 농개예요, 저게. 그니까. 와, 농개 이렇게 많은데 처음 본다. 저 집게가 크잖아요. 저게 수컷인데 크면 클수록 저걸로 이제 과시하는 거죠. 우와 진짜 크다. 이야. 그냥 와, 바로 숨어. 그냥 들어간 거 그냥 눈으로 본 다음에 그거 파면 돼요 그냥. 여기. 아 다리 뜨고 도망갔어. 네 이거 뺄게요 여기 있다. 네 빼주세요. 이야 이거 이게 붉은 발 농기예요. 사실 이것도 뻘마다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쉽게 볼 수 있진 않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 동호회분들한테 혼납니다. 좀 다 튀어나와 있어 농개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농개가 생각보다 잡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까 애들이 굴을 깊게 안 팠어요. 원래 깊게 파거든요. 아 그래요? 네. 뽑아. 우와 씨 뭐야? 엄청 커? 우와 뭐야 이거? 와. 우와. 보고 있어요 손가락 크기. 이건 과시용 싸움용이고 이거는 이제 먹이 집어 먹을 때 쓰는 식사용. 예, 네, 땅에 있는 이제 뻘들 집어서 이제 먹는 그런. 손 넣기? 아이가이고 아까부터 침 안 내더라고. 넘어요 빨리. 이건 놓다가 없나요? 근데 얘 그 안 아픈 아니야, 것 같아요. 안 얘. 물어요 잘. 정말 네. 힘을 보고 싶어요. 아 진짜 안 문다. 아유 되게 순하다. 이야 안 들어가. 들어가. 아니 방법이 틀렸어. 팔부터 넣고 뺄 때 또 어떻게 빼지? 오. 다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로 야, 다 식사가 진짜... 돼요. 이 정도면은 뭐 라면에 넣으면은 거의 2인분 육수가 나오죠. 맛이 바뀌죠. 이 정도 사이즈면 튀겨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최고예요. 와 도마뱀 미치겠네. 진짜 빠르다.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있었어요. 잠깐만요. 여기로 숨었거든요. 풍뎅이 사체네요. 지금 죽은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좀 흔하게 보이는 친구죠. 여기 섬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건 보시겠어요? 이게 그냥 시골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집게벌레 같은 건데 근데 조금 달라요. 집게벌레는 좀 검은색인데 이 해변에 사는 집게벌레는 종류가 완전 다릅니다. 얘는 독이 있거든요, 집게에. 독이 있으니까 쏘이시면 안 돼요. 여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오, 이거 있다. 이거. 보이세요? 진짜 다양한 생물들이 사네, 여기에. 아, 도마뱀 있을 법도 한데 아쉽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뭐요? 부표. 네, 잠시만. 대기했다 같이. 그러니까. 아, 없네. 이게 모래가 저 형이네. 큰 조롱박이 그걸 먹는 거예요? 네, 이거 잘 먹고 굉장히 건조한 이런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야, 근데 그나저나 도마뱀을 못 잡아서 어쩌지? 좀 큰 은신처 밑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래 안에 있나? 오겠다. 오겠다. 어디 갔어? 여기 근처에 있어요. 아 놓쳤어. 여기서 살았어. 저기다. 여기? 여기 이 근처에 이 근처로 들어갔어요.
아, 또 어디로 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망갈 데가 있다고? 들어가서 나오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 가면 없어요. 와, 진짜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빡신 놈이에요, 이거. 저기 있다, 일로 들어갔어요. 저기. 잡았나? 아, 잡았었는데, 씨. 아, 잡았었는데. 와, 다 왔는데. 와, 다 왔는데. 와, 다 왔는데. 와, 다 왔는데. 잡았다! 잡았다! 제발, 제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 아! 와. 아, 이거 표범. 이게 표범 장지뱀 맞네요. 와. 와, 진짜 예쁘다. 보면은. 와, 이렇게 가다가 와. 갑자기 옆에 눈 달린 거 마냥 봤는데 옆에 있더라고요. 와, 진짜 예뻐. 더 많이 커져요. 얼마나 커져요? 덩치는 여고 한 두세 배까지 커져요. 길이는 뭐 여고보다 한 1.5배 정도 커지고, 얘는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네요.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자랑했구나. 와, 이렇게 가다가 와. 갑자기 옆에 눈 달린 거 마냥 봤는데 옆에 있더라고요. 우와, 진짜 예쁘다, 얘. 우와. 얘는 진짜 애완용 키워도 손색 없겠네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호종이다 보니까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네. 인서트 최대한 많이 찍어주세요. 풀어줄게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풀었을 때. 빵님이 한번 풀어주세요. 그냥 얘네가 모래로 들어가진 않죠? 그런 느낌이라서. 따셨나요? 한번 가까이서 한 분이 가까이서 레디 땅. 어? 이제 갈 거예요. 야, 이렇게 느릴 거면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잡는다. 또 잡아, 또 잡아. 잡는다. 잘 가. 아니, 아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까 왜 이렇게 빨랐냐고. 어쨌든 저희 테이블 3박 4일 피디님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3박 4일. 하필 느린 친구를 발견했어. 아, 자존심 상한다 저거. The train's passing by our bedroom window. 오늘 저녁은 뭐예요? 첫날이니까 좀 분위기 좀 내야 되잖아요. 삼겹살입니다. 근데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 게 삼겹살. 이거 같이 먹을 거예요. 튀겨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는 이거 농계 팔더라고요. 핑 농계 해가지고. 1kg에 28,000원. 1kg 금방 잡을 것 같은데. 팔까요? 장사할까 여기서? 나름 준비 많이 했어요. 저희 게 튀겨 먹으려고 이거 식용유랑 그래도 짭짤해야 되니까 소금. 그럼요. 괜찮아요? 그 서해 바다 걸 먹어도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들어갈게요. 이게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튀김가루 입혀가지고 그럼요, 소금만 살짝 한 다음에 더 맛있는데. 좀만 두쪽 보실래요, 우리? 먼저 주세요. 가위바위보? 아,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유부도 와가지고 첫 수확입니다. 뻘개가 맛이 없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네. 진짜로? 진짜로. 어? 추베로 안 했어요. 추베르? 괜찮죠?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게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응? 어? 진짜 맛있어요? 꽃게 있잖아요, 꽃게. 장 긁어서 밥 비벼 먹죠. 그 장 맛 나요, 진짜로. 진짜로. 파는 이유가 있어요. 아, 진짜로? 맛이 달라. 진짜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아까 걔는 고소한 맛이면 예. 이거 농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찐득한 그 장의 맛이 느껴져요. 야, 이거 뭐야? 괜찮다니까, 이거 농게.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라 이거 잡아야 돼. 오, 뭐야, 개맛살이처럼. 오, 씨.
색깔 게맛살이다. 오. 대게인데? 진짜로? 응. 킹크랩. 진짜지. 우리 킹크랩 먹는 거야? 대게 먹는 거야? 근데 살이 많진 않은데. 오. 뭐야? 진짜 살이 나와. 와, 이거 뜻밖의 수확인데 이거? 이거 게 다리 빼고 삼겹살 할까요? 네. 네. 어때요? 와. 야, 집게살 엄청나. 우리 그거 드세요. 저 삼겹살 먹. 오. 와. 나와라 나와라 김치야 나와라. 여기서 뿌리면 열로 들어갈 거예요. 오. 괜찮죠? No. 김치 김치. 아 김치. 요거 맛있지. 김치 하나 먼저 먹자. 초베르. 와. 초로초로. 아 김치 사 먹어야 돼. 우리 엄마 김치 맛이 없어요. 어 김치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와. 어 드시죠. 어 밥 잘 되는데. 오. 우리만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어. 두 개 싸 먹어야지. 역시 야영의 끝은 삼겹살이야. 근데 이게 오늘 저희 만찬 끝이잖아요, 이제 맞죠? 다음날부터 미친 듯이 잡아서 먹어야 되고. 삼겹살 이거 좀 계란 싸서 먹어봐야겠다. 김치 싸가지고. 람합 가시죠, 람합. 그냥 그냥 식감이 더 바삭함을 좀 그냥 돋궈주는 그런 맛. 그냥 사실 게가 아니라 콤프로스를 하나 넣어서 먹었어 똑같은 그런 느낌. 너무 잘 먹어서 밤에 안 먹어도 되겠다. 저는 그냥 여기 들어와서 좋은 게 뭐냐면은 농계 그렇게 많은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저희 갯벌 자주 가는데도 농계 잘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좋았고, 저희는 항상 저희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잡는 건데, 이거는 손이 자유로워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따 밤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무섭기도 하고. 장화 신흥식 거죠? 아니 장화. 그냥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갈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네. 밤밥사가 지금 처음이라서 그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먹을 만한 생명체가 황소개구리가 지금 유일한데. 황소개구리 김치찜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김치 남겨놨다고요? 정말 잡고 싶어요. 그래서 존재 유무를 일단 먼저 확인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봤던 데를 다 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물 있는 데부터는 잘 봐야 돼. 네. 오, 잠깐만. 소리 들리긴 한다. 아, 풀벌레인가 보다. 네, 풀벌레죠. 그리고 이렇게 불을 살짝 비추면 원래 눈이 반짝거리거든요. 와, 아, 여기 없다, 없어. 큰일 났다. 또 앞에 하나 더 있던데. 야, 이거 라떼다, 이거. 근데 혹시 몰라요. 저 안쪽 들어가면 여기 인가여가지고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아까 문 열어놓고 먼저 가봐요. 가위바위보. 아 이제 찌냄 찌만 내더니 빠만 내네. 같이 들어가요. 아! 아 이거 하지마. 아 손이 진짜 급하네. 오오오.
왜요? 거미, 거미, 거미. 어? 아까 없었는데? 뭐 산왕거미? 그러니까 산왕거미 새끼 같아요. 제가 칠판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내 다리 걸어놨지, 너. 내가 그럴 줄 알고 다리 걸어놨지. 똑똑하니, 똑똑해. 나 분명 닫았다. 울음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하나도 안 들려. 풀벌레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다 진짜 개 깡고 먹어야겠네. 제발 나와. 어때요? 도둑개 큰 거 한 마리 나와 있어요. 도둑개? 네, 지금 크죠? 여기 도둑개 있네. 네. 아, 이 굴이 있구나. 굴 막았다. 어이구, 어이구. 아, 화났다, 화났다, 화났어. 잡았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려크랩으로 키우는 이유가 보시면 발색이 정말 이뻐요. 사과 같아요, 사과. 네. 얘 진짜 예쁘다, 근데. 예. 예쁘죠, 예쁘죠. 예쁜 애 잡았네. 예쁘죠, 색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많이 키우는데도. 제 친구들이 예쁜 거 공감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뒤에서 예쁘죠. 그래, 가라. 너 인기가 없다, 피디님들한테. 안 돼, 너 가. 너 농기한테 밀렸어, 임마. 이게 멀리서 보면 황소개구리 체형이 약간 돌 같아요. 돌인데 좀 반짝거리면은 주저없이 달려나가면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잡아요. 발견하는 즉시 잡아요. 발견하면 무조건 잡죠, 여기. 네. 아까 보셨죠? 낮에 보이지 않았던 도둑개들이. 그리고 농개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거, 체인지 한 거죠? 응, 체인지 한 거. 저 농개 나와 있는 건가? 말똥개인가? 말똥개, 도둑개는 똑같이 양행성이고 비슷해가지고. 아, 얘 싸우고 있네. 크죠? 싸우고 있어. 네. 말려요, 말려. 여기도 크다. 여기 크다. 앞에. 그거 말똥개 맞나? 말랑. 아, 방개 같은데. 방개 같아요? 말똥개는 약간 보랏빛도 나고 약간 붉은빛도 나고 되게 다채로운데 얘는 방개 같아요, 방개. 근데 집게 진짜 세겠다, 얘는. 집게. 네. 그죠? 집게 엄청 세 보이네. 얘는 도둑개에 비하면 아까 스마일크랩이랑 비하면 못생겼죠. 그래서 키우지 않아요. 먹어도 되네요. 네? 그 말은 아마 이번 가라. 그 저희 컨텐츠가 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개만 종류별로 먹고 집에 가지 않을까. 네. 말똥개 어딨니? 아, 여기구나. 풀벌레 소리 듣네. 내려가 볼까요? 아니, 근데 저기 지금 끝에 저거 가운데 반짝이는 거 저거 볼까? 저거 가운데? 응. 근데 저거 반짝이진 않아요. 아, 그래? 돌 같아요. 그 저 위에 거. 저것도. 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확신을, 확정을 못 지은 게 내 생각엔 거의 99%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로, 제로. 그러니까 황소개구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 우선 개 종류는 뭐 한두 마리는 먹을 수 있겠는데 주식으로 먹을 되죠. 수 없거든요. 그 찍기 때문에 찍기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좀 찾아봐야겠다. 여기서 잡았던 사례들을 더 뒤져보고. 근데 내년에 갑자기 유부도 황소개구리 만 마리 막 이런 거 다 뜨는 거 아니야, 뉴스? 그럼 뭐 저희 채널 망하는 거죠. 와, 공벌레 진짜 공벌레 많다. 진짜 많다. 저 공벌레도 저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오, 나 못 먹겠다. 플릭스 보면서 먹으면 개강추. 팝콘 대신? 아, 진짜 근데 그런 느낌이요. 아, 그 정도로? 네. 오면 같이 먹으면. 뭐 저거는 뭐 금방 잡으니까. 맞아. 그리마. 그리마 엄청 많아요. 여기 있다. 예, 징그럽다고 많이 죽이는데 익충이잖아요. 막 모기, 바퀴 이런 거 그냥 진짜 다 죽여주는 진짜 좋은 놈이에요. 지금도 먹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뭐 하고 있죠? 지금도 보면은 날벌레 먹고 있거든요. 각다귀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집에서 발견하면은 키워두면은 바퀴벌레 먹어줄 거예요. 키우세요. 와, 이거 들춰보고 싶다. 들춰볼까요? 들추면 뭐 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분이 좋아하는 거. 오, 내가 좋아하는 거다. 큰 조롱박. 야, 큰 조롱박. 어, 비싼 줄 알았네. 소중해. 뭐, 멋있죠? 얘 진짜 많아요. 아까도 한 3마리 있었고. 그니까. 황소개구리를 전멸시켰나, 여기? 그 아까 참개구리 죽은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어딘가 있다는 건데, 올챙이라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올챙이가 많이 보여야 되는 시즌인데 올챙이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없다. 없네. 깔끔하다. 큰일 났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카레 이런 거 먹을까? 이거 카레랑 초장 들어갈까요? 왜냐면 잡을 것 같은데? 좋아. 아, 초장 바로 해 먹게? 네. 마지막, 마지막. 가져갈 게 낚싯대 어디 있어요? 저 세 개요. 제가 이거 들게요, 그러면. 네. 느낌 좋은데? 가시죠! 아, 이런 라면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겼다. 보다리 광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좀 큰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챙이를 잡으면 또 숭어 잡잖아요. 놔줄 거예요. 플라이어 가래! 플라이어 가래! 응, 잡았어. 결국엔 큰 애 나오지 않겠어요? 걸렸어요. 에이, 걸렸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제발 한 마리만. 제발. 100까지 한번 잡아봅시다. 100발 체험도 하셔야죠. 잡는다고. 어, 이제 개 있다. 비켜! 닫아요. 우리 샤워 시켜주겠지? 라면 끓여먹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해산물들 좀 갖고 왔거든요? 싹 다 갖고 왔어요. 한번 팔기 좀 띄워주세요, 여기. 완전 팔!